제가 한국 외대 이제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. 오, 재훈이셔. 네. 네. 그래서 4년 장학금이다. 4년 장학금이다. 잘하셨군요. 어, 네. 등록금을 냈던 걸 정확히 아직도 금액이 기억나는데 213만 6천 원을 네, 제가 이제 큰 돈이네 그래도. 네, 학교에서 다시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딱 제 방에 갖고 가지고 아이고.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죠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써야겠다. 써야겠다. 써야겠다? 그래서요? 네. 뭐 샀어요? 써야겠다? 친구들하고 뭐 나이트클럽을 한다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를 거의 제가 다 냈죠. 근데 4년 전액 장학금이었는데 네. 장학금 몇 번 받으셨어요? 아, 까먹... 이거 어떻게 하셨... 제가 1학년 1학기 때 그 돈을 쓰느라고 학사경고를 먹었어요. 학사경고를 먹었어요. 술 먹고 맨날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학사경고를 맞았는데 4년 전액 장학금인 학생도 이제 학사경고를 맞으면 그 자격에서 박탈이 된대요. 그러니까 학사경고만 안 맞았으면 그거 2.0만 제가 유지했어도 계속 받는 거였는데 네. 네, 근데 그래서 달랑 한번 받았죠. 부모님 모르셨어요? 모르셨어요.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연말에 그 뭐죠? 교육비 납입 증명서 그런 걸 이제 떼오라고 학교에서 네, 세금 세원등 털어야 되니까 그래서 120% 미리 알고 계셨을 거예요. 그죠. 네.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요. 왜 안 혼냈을지 저도 이런 얘기를 아버지랑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.